이번에는 중요한 이슈를 새로 고침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효근 MBN 골드 매니저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또 네. 오랜만에 뵈니까 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전에 비해서 그래도 시장이 네. 오후 점심 넘어가면서부터 좀 안정을 찾고 네,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포인트 예, 간단히 짚어주시죠. 몇 가지 조금 살펴드릴까요? 네. 네. 지금 먼저 이제 우리 시장을 이해하려면 일단 미국 시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미국 시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지금 나스닥 지수 흐름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여기서가 지금 이제 주가가 요 구간이 그 에너지를 축적하는 요런 구간이었고 네. 이 축적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이 앞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지금 상승 흐름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완만한 이러한 흐름이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주가가 가파른 상승 흐름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9월 달에 미국 시장은 지금 그 기술적인 흐름만 보면 상당히 지금 급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결국 이제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이 올해 9월 시장은 좋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혹자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디커플링 얘기를 조금 하긴 하는데 여기서도 이제 조금 좀 살펴볼게요. 이 앞전은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이 시장을 주도했던 장이고요. 지금 여기 요 지금 선을 그었던 라인 이후부터는 미국 같은 경우 오늘은 애플, 지난번에는 반도체 이런 식으로 성장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이제 백신이 주도할 때는 우리 시장하고 약간의 이제 디커플링 그리고 수급이 우선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주도했다면 지금 요 구간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펀더멘탈 성장주 이런 종목들이 주도하는 이런 시장의 흐름으로 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금 이후부터는 이제 미국하고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동조화되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이 지금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9월 달에는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외국인에 있어서 오늘 이제 키 포인트는 외국인 순매수 네.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환율 차트도 조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환율이 지난번 저 1180원을 꺾여 고점을 찍고 지금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외국인들이 한차손 때문에 매도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원화가 강세로 접어든 국면에서는 네. 외국인들이 매도보다는 오히려 주식은 매매 차익도 있지만 한 차익 환 매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조라면 시장은 상당히 좀 구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일단 미국 시장이 우호적이고 두 번째 네. 환율이 워낙 강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은 결국 순매수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오늘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이제 더 네. 심도 있게 나누기 전에 네. 투자 식스팩을 담당했던 강성화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에서 다시 또 새로운 고침 네. 시작하도록 하고요. 말씀 주신 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포인트지만 미국 네. 증시 특히 나스닥이 치고 네. 가는 부분들이 9월에는 좀 8월하고 좀 엇박자가 났었잖아요. 네, 우리나라하고 그쵸. 미국이. 네. 근데 9월은 그래도 조금은 커플링, 즉 좀 따라갈 수 있다. 네, 네. 거기다가 파월 연준 의장이 그래도 비둘기로 변신했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네네.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 대비 원화가 안정을 찾을 수 있다. 네네. 요 포인트인데 이 첫 번째 새로 고침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 네네. 얘기. 왜냐하면 그 사실 제가 이제 오프닝 때도 막 네네. 발목을 잡고 있다는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네네. 미국이 날아가고 올라가는 건 좋다. 네네. 그렇지만 중국이 저렇게 계속 연일 규제를 네네. 가하고 있고 오늘 아까 제도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대표적인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 이제 조지 소로스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시진핑 주석에게 돌직구를 날렸더라고요. 네네. 시장 경제 이해 못한다. 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기업의 규제 확대 내지는 아까 오전에 발표된 PMI가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다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떻게 보세요? 아까 이제 오늘 장중 흐름을 좀 보니까. 네. 아까 이제 PMI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시장, 미국은 괜찮은데, 이거 중국이 또 발목 잡는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우려를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시장이 약간 이제 다시 상승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 이제 PMI 그 지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경기를 실제로 이제 담당하는 구매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뤄질, 그러니까 가장 빠르게 경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지금 이게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하약세로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처럼 이제 제조업이 좀 비중이 큰 나라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뭐 그, 조지 소로스도 얘기했듯이 이제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랑 좀 경제 구조가 좀 특수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PMI를 또 이제 이따가 이제 나중에 이제 후반에 9월 초에 이제 또 나올 이제 차이신 이런 것도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의 흐름에서는 일단은 뭐 영향을 살짝 받았지만 좀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이 이제 이후에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따라서 조금 변화는 있겠지만 네.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좀 안도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채팅창에도 네. 비슷하게 중국과 우리나라의 특수 네. 관계 때문에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스타시티님께서 지금 댓글도 올려주셨는데 네. 긴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규제에 따라서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자금 유입도 없어지고 이제 위안화도 오히려 약세 요인으로 이제 가면은 네. 우리 시장은 또 이제 어떻게 영향이 미칠까 이쪽에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이게 고민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다든지 중국 시장의 어떤 자금이 유입이 감소되는 상황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 군데에서 우리나라에게는 악재로 작용을 했었어요. 네. 이를테면 트럼프 대통령 당시 네. 시절에서는 무역 갈등으로 이슈가 위안화 약세로 만들고 네. 그게 원화까지도 약세로 만들면서 외국인들의 어떤 대규모 일탈을 촉발했었던 모멘텀이라고 네. 하면 좋지만 악재였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다행스럽게도 오늘 장은 그래도 이 미국의 나스닥 네. 선물이 또 네.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발 악재를 잠재우고는 있는데 네. 이 위안화가 약세를 보인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중국의 경기적인 어떤 성장률이 좀 둔화될 수도 있다. 네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아무래도 중국에 많다 보니까 네네. 경상수지의 어떤 자금 유입이 좀 줄어들 수 있고 네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고 네네. 들어온 속도가 네네. 그러면 원화 가치가 약해질 수 있다라는 네네. 우려가 잠재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긴 한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뭐 미국이 5% 갈 때 우리는 그래도 3% 정도 가지 않겠냐. 네네. 중국은 마이너스 5% 네네. 되면 네네. 요 정도로는 보고는 있어요. 네. 네. 그 저도 이제 이 오늘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썼었거든요. 네네네. PMI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근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요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여기서 더 확대하는 것보다는 네. 일단은. 요 정도인데 계속 근데 이 추이는 우리가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분명히 우리 시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중국의 규제가 어제 오늘은 아니었고 네. 또 이제 중국을 좀 좋아하시는 뭐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 또 레이 달리오라고 있거든요. 네. 브리지워터의 회장인데 네. 중국 원래 이런 거 몰랐냐. 네. 그 성장성과 그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선택에 의한 네. 접근을 해야 되고 지금 가격이 되면 네. 악재가 나올 건 많지만 그래도 뭐 항생 지수로는 항생 테크 네. 지수로는 50%나 하락했거든요. 네. 뭐 그렇게도 보는 시각은 있다. 전달해 드리고요. 네. 약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왜냐하면 네. 어저께 좀 놀라운 뉴스가 하나 나와서 그래요? 어떤 거냐면 네. 중국의 청소년들 네. 청소년들은 주말에 게임을 한 시간씩만 할 수 있고 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아예 못하게 했더라고요. 네. 저도 집에 이제 아기가 있어서 봤더니 네. 아 제가 저러고 있는데 저도 중국 스타일인가 하긴 하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임주뿐만이 아니고 물론 지금은 게임은 얘기하고 있지만 당장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그동안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했었던 네. 펄어비스 같은 종목이 네. 하락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네. 어떻게 보세요? 게임주에 불똥이 많이 튀는 건지. 예. 일단은 이제 일정 부분 영향은 피해갈 수 없다 이렇게 네. 봐야겠죠. 왜냐하면 네.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판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이제 영향을 직접적으로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게임이 중국 시장이 중요한 게 2008년도에서 2011년도인가요? 네. 그때 이제 게임주들이 큰 랠리를 펼쳤을 때가 아마 이제 이 중국 시장에서 우리 게임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판호가 이제 중단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가 최근에 좀 풀렸었는데 이제 그만큼 이제 그 게임사들의 중국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이게 이제 그 전체 뭐 게임 자체를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전에 뭐 10이었던 게 이 규제 때문에 한 7 정도로 네. 기대감은 조금 줄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가 영향을 받는 부분 있는데 뭐 전체적인 이제 그 흐름이 어느 정도 커버한다면 뭐 주가 상승은 다시 이어가겠죠. 그렇지만 네. 이전에 이제 10을 받을 걸 지금 7 정도로 좀 줄어들 것이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네. 맥락에서 저도 아까 식스팩에서 이야기했었을 네. 때 이 청소년만 규제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제를 하고 이런 건 주 고객층은 이제 성인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 캔디님께서도 채팅 올려주신 거는 게임에 대한 규제가 주요한 유저층에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우리 게임주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지 않을까. 저도 이게 어차피 게임 회사에서 주로 매출은 어떻게 보면 매출 천은 이 현실이라고 그렇죠. 하죠. 현실 그쪽에서 많이 나오는데 별로 영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어쩌면 답을 주신 것도 같고 사실은 이제 판호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양치기처럼 뭐 거짓말 같은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 맷집이 써졌다고 할까요? 아, 예. 기본적인 신작 모멘텀이나 이런 거를 갖고 가는 거지 중국의 규제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돌발 변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충분히 받아들일 만큼의 어떤 체력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뭐 너무 중국 얘기 많이 했으니까 짧게 리프레시 기준 얘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이제 그 게임주 쪽에서 접근을 한다면 이미 이제 판호를 받았던 게임주보다는 지금 이제 판호가 기대, 오히려 이제 없던 게 이제 생길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조금 주목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리프레시 기준은 이미 이제 판호 들어갔던 기업보다는 이제 새롭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지금 이제 이쪽 관련해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위메이드. 근데 위메이드는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요. 조금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조이시티. 중국하고, 지금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조금, 진출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펄어비스는 지금 뭐 일시적인 영향을 받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영향 받고 나면은 지금 펄어비스의 워낙 지금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또 상승으로 가지 않냐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약간 좀 다른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새로 고침으로 넘어갈 텐데 오 뉴스를 보니까 폴더블폰 이렇게 지금 새로 고침 자막도 나가는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월 11일에 이번 달 초에 언패킹사를 하고 나서부터 굉장한 관심, 뭐 사전 예약 주문, 소위 말하는 Z세대들한테 인기가 많던데 삼성 폴더블폰 흥행 돌풍이 예고가 되고 있고 관련된 부품주까지 한번 선망해 주시죠. 지금 그 폴더블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인식이 지금 현재 변화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가 지금 이제 올라가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정도는 아니고 이보다 더 지금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은 국내에서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흥행이 성공했고 요 흥행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이제 그 1일부터 중국에서 9월 1일부터 예약 판매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약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예약 판매가 이루어지느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폴더블 관련주에 이제 상당히 결정적인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애플이 가장 이제 신경 쓰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인데. 그렇죠. 네, 만약에 우선 이제 삼성이 이번 폴더블에서 그 흥행이 일어난다면 애플도 지금 이 시장을 지금 그 나설 수 없겠죠. 그래서 폴더블 진입이 상당히 지금 빨라지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면 이제 애플이 진행 이제까지 이제 폴더블이 진행이 되면 이제 말 그대로. 이, 그 스마트폰 시장은 완전히 이제 폴더블로 완전 이제 체인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상당히 중요한 국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 종목이 아직 그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받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이들 주가에 이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중국에서의 지금 이 흥행, 이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종목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의외로 또 큰 수익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좀 폴더블폰이 네. 오늘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건데 네. 저는 좀 러프하고 좀 주린이처럼 질문을 네. 하나 하고 싶어요. 이렇게 흥행인데 삼성전자는 왜 또 움직이지 않는 걸까요? 왜냐하면요. 삼성전자는 지금 당장 메모리의 매출과 이익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네. 70% 가까이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삼성전자가 당연히 근데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진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메모리 가격의 우려를 인해서 시장이 지금 삼성전자가 거의 8만 원이 깨진 상황이고 네. 물론 비싸다고는 하지만 깨진 상황이지만 이렇게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IM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전제품과 관련된 쪽이 실적이 개선된다? 그렇다면은 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더불어서 이게 부품주를 얘기 드리는 이유는 네. 제가 이 뉴스도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네. 있죠, 당연히. 그래서 생산 능력을 50%, 즉 1700만 대에서 2500만 대까지 이렇게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관련된 부품주가 갈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상황이지 않겠냐. 물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만 네. 아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이제 폴더블폰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사실 제 기억에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네. 2G폰 쓸 때는 이렇게 핸드폰이 저희가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네.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가는 부품들 엄청 많았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 나오면서 소위 말해서 다 죽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폴더블폰이 나오면서 네. 다시 살아나는 건 아닌지 지금 좀 주목해야 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챙겨볼까요? 이제 저는 이제 이쪽에서 이제 주목할 때 이제 몇 가지 보이는 부분은 일단은 이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에 국한되지 않고 일단은 이제 중국 시장하고 좀 관련이 있는 기업. 아, 중국.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스마트폰에선 제일 큰 그 고객이 바로 이제 애플이죠. 그래서 네. 이제 애플하고 관련이 있는. 그래서 요 세 가지 어떤 이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그 폴더블 관련 주를 네. 조금 더 주목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으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한다면, 네. 일단 이제 KH바텍이 이제 가능성이 조금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인테크닉스. 아,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BH. BH는 지금 이제 애플 쪽으로 지금 스마트폰도 지금 상당히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그 단순하게 이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그 다음에 애플, 이렇게까지 아울릴 수 있는 이런 부품 업체가 우리가 좀 더 그 주목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G폰에서 네. 힌지 역할을 했었던 네. 그런 기업인데, 좀 힘들었었던 종목이긴 하거든요. 네, 이제 살아났네요. 볕들 날이 좀 올 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래도 이 폴더블 폰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래도 뭐 꿀팁 내지는 네. 리플래시 기준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네,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폴더블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스마트폰 시장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이러한 이제 하나의 이제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 예, 그 이 앞전에는 이제 나왔을 때는 이런 게 있구나 뭐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가격도 그렇고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가 마치 이제 폴더블을 안 사면 안 되는 이런 지금 분위기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마치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휴대폰 시장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예. 지금 이 이 폴더블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게임 체인저로서 이러한 이제 그 시장에 등장할 수 있다. 만약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영향이 안 나오지만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쪽 관련주들이 단순하게 뭐 한 20% 30% 오르는 게 아니라, 이 흐름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의외에 큰 상승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들 관련주들을, 단순하게 이제 단기로만 보지 마시고 계속 이제 큰 그림에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제 이호근 매니저의 네. 이제 PT 종목도 또 들어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어떤 PT 종목 갖고 오셨나요? 저는 이제 오늘 갖고 온 종목이 이제BH. 아, BH 바로 관련된 종목이네요. 네네. 왜 BH를 갖고 왔냐면 이제 그 먼저 이제 움직인 게 파인테크닉스하고 KH바텍
이런 종목들은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들 종목들이 많이 오르면서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UTI가 안 움직이다가 이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이 지금 이제 많이 오른 쪽이 일방적으로 가기보다는 그 주변 쪽으로 확산돼 가지 않겠냐. 네. 그렇다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준에서 그 가지고 있는 그 한 종목이죠. 그래서 BH가 좀 주목되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이제 일단 준비했고요. 네. 이 종목이 간단하게 이제 기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는 이제 OLED 그 패널하고 이제 주 기판을 연결하는 RFPCB를 이제 주력으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이 회사의 포인트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 미국 고객 애플이겠죠. 예. 지금 하반기 신제품에 아마 이 회사가 만든 RFPCB 이 부분이 좀 납품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또 주가가 한번 모멘텀이 세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5G 안테나용 RFPCB 또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팩 보호회로 몰드 쪽.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폴더볼이 많이 팔리면 팔수록 이제 동사에 지금 PCB 이 부분이 많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폴더블 수혜주로서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좀 하반기에는 좀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전략도 말씀해 주시죠. 예, 가격 전략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이 기술적으로 아직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비싸게 사기보다는 2만 700원에서 2만 1200원 네. 눌림목에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0% 2만 3000원이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심리적인 지지선 2만 원 정도를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수가 네. 2만 700원에서 네. 2만 1200원이고요. 목표가 2만 3000원, 손절가 2만 원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BH였습니다. 네. 네. 이호근 매니저분의 BHE 네. 폴더블폰 관련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WS 리프레시였습니다. 두 분 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